자,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1학년 1학기. 자,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자,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자, 3강 되겠습니다. 3강. 1학년 1학기 3강에서는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제 순서 알아보기입니다. 순서 알아보기. 자, 순서 알아보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순서를 알아볼 건데요. 제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시는 거 연습하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1부터 9까지를 모르고 있다면, 1강하고 2강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부터 9까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가 지금, 오케이, 이렇게. 죄송해요. 선생님이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 그림 못 그리지만, 사람 아홉,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사람 아홉 명을 그렸다고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홉 명. 이렇게 아홉 명이, 여기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무슨,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여기 무슨, 이제, 그래서 여기 뭐 선생님이 이제 자 여기가 선생님이 이제 뭐 자, 아이스크림 가게라고 할게요. 자, 아이스크림 그림 가게라고 할게요. 자, 3강 순서 알아보기입니다. 자,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습니다. 자, 야이는 번호는 1이고요. 야이 번호는 2고, 야이 번호는 3이고, 야이 번호는 4고, 야이 번호는 5고, 마이 번호는 6이고, 7이고, 야이 번호는 8이고, 야이 번호는 9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야이를 읽을 때 이제 순서, 첫째라고 있습니다. 첫째. 야이를 읽을 때 이제 둘째라고 있습니다. 둘째. 자, 오늘 순서 알아보기는 째입니다. 째. 순서 알아보기 째. 자, 여기는 셋째입니다. 셋째. 여기는 넷째입니다. 넷째. 여기는 다섯째입니다. 여기는 여섯째입니다. 여기는 일곱째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건 째입니다. 째. 자, 여기는 여덟째입니다. 여덟째. 여기는 아홉째입니다. 이렇게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 사람은 첫째, 저 사람은 둘째, 저 사람은 셋째, 저 사람은 넷째, 저 사람은 다섯째, 저 사람은 여섯째, 저 사람은 일곱째, 저 사람은 여덟째, 저 사람은 아홉째.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오늘 지난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순서 알아보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 2, 3, 4, 5, 6, 7, 8, 9를 배웠었죠. 뭐 1을 하나라고 있고, 2를 둘이라고 있고, 3을 셋이라고 있고, 4를 넷이라고 있고, 이제, 5를 5이라고 있고, 6을 6이라고 있고, 7을 7이라고 있고, 8을 8이라고 있고, 9를 9이라고 읽었습니다. 그거와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 배우는 이제 순서가 이럴 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얘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자식이 있는데,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 딸이 9명입니다. 첫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연습해야 될 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3강까지 왔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자, 일단 요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요. A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한 글자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A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순서를 얘기할 때, 순서를 얘기할 때, A를 첫째, A를 둘째, A를 셋째, A를 넷째, A를 다섯째, A를 여섯째, A를 일곱째, A를 여덟째, A를 아홉째 이렇게 있어요. 즉, 1강과 2강에서 배웠던 내용에다가 여기다가 째째째째째째째째째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 하나만 첫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더 설명을 해보면요.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상자 이렇게를 그려볼게요. 상자 이렇게 그려서 상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실게요. 상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으면 나이를 읽을 때요. 상자를 나이를 읽을 때 위에서 첫째, 위에서 첫째, 위에서 첫째, 위에서 둘째, 위에서 셋째, 위에서 넷째, 위에서 다섯째, 위에서 여섯째, 위에서 일곱째, 위에서 여덟째, 위에서 아홉째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첫째, 아래에서 둘째, 아래에서 셋째, 아래에서 넷째, 아래에서 다섯째, 아래에서 여섯째, 아래에서 일곱째, 아래에서 여덟째, 아래에서 아홉째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내가 1강, 2강, 3강 보면서 반복하시다 보면 늡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것만 적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 번 적으면 제가 모르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